오늘 먹을 음식은 아구찜. 바로 마셔드릴게요. 병진이 눈에 목이 물림? 제가 애교살이 많아가지고 눈에 목이 물린 것 같죠? 다 이해합니다. 좀 애교살이 넉넉하게 있긴 있지. 으아, 이거. 와, 콩나물 보이나요? 잠시만요. 얘 뼈. 죽을 뻔했어, 방금. 방금 뼈 먹고 죽을 뻔했어요. 진짜, 아구찜은. 최고야. 미더덕도 있어요. 이거 콩나물도 와사비장에 찍어 먹나요? 아구찜 소짜 가격은 22,000원이에요. 야, 아구찜이 뽀얀 속살 봐요. 콩나물랑 같이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. 깻잎에 싸먹어도 맛있는데. 짜잔. 그럴 줄 알고 또 깻잎도 다 준비해놨지요.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밥 조금 다. 이거는 상추. 근데 얘가 이게 꼬리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지금. 얘는 이제 쭉쭉 빨아 먹어야 돼요. 뼈를 이 살을 발라 먹을 때가 아니에요. 근데 진짜 아구찜이 콩나물이 진짜 반은 하는 것 같아요. 확실히 아구찜 콩나물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만 먹어도 사실 맛있는데. 제발 콩나물에 밥 싸서 요렇게. 아, 상추 빼고 콩나물이랑 밥만이요?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득 얹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. 꼬리 좀 먹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이거 깻잎에 싸먹는 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상추는 사실 약간 반반인데 상추는 그냥 싸먹으나 마나 그냥 풀이랑 같이 먹는 기분에서 좀 그런데 와, 깻잎은 진짜 색깔 있네. 아구찜에 깻잎 추천합니다. 또 살 먹어볼까요? 야, 살이 얘도 요 토실토실한 게 이거 살 좀 나오게 생겼네. 와, 이거 야, 이거 한 입에 먹기 너무 아깝다. 이거 반틈 가릴게요, 여러분.
미더덕은 씹고 버리는 건가요? 씹고 먹는 건가요? 미더덕 먹는 거 아닌가요? 맞다. 아구찜이랑 이런 데 온 게 미더덕이 비싸가지고 오만둥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러더라고요. 고추도 왔니? 근데 진짜 요즘에 먹방 전에 저스트 댄스로 운동하거든요. 입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유튜브랑 음질이 다른데 원래 그런가요? 야, 내가 그래 이거 깜빡하고 있었네. 나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걱정 많았는데. 다 먹고 나서 김가루 솔솔까지 읽었는데 채팅이 올라가 버렸다. 이 아구찜은 또 껍질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다 먹고 나서 김가루 솔솔 참기름에 밥 비벼 드세요. 꼭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. 우리 오만둥이라 그러지 말고 미더덕이라 불러요. 비싼 거 먹은 거 같잖아. 오만둥이지만. 이제 고기 좀 먹어볼까요? 어머 세상에! 오, 감동이 밀려오고 있어요. 이번엔 깻잎에다가 다 콩나물 좀에 얹어가지고 콩나물만 얹으면 또 섭섭할 수도 있으니까 쌀밥도 좀 얹고 요렇게. 여기 또 큰 거 발견. 와 이거 이야. 자 여기에다가 다. 와, 또 야채도 같이 먹어야 건강이 좋아요. 야채도 같이 먹어야 건강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, 이렇게 왔니. 와. 아 뼈 꼭꼭 씹어 먹으면은 육즙이 나와요 뼈에서. 한번 시도해 볼까요? 진짜 밥 한번 못 먹고.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뭔가 나무 조각을 씹는 것 같아. 그런데 용사님 야옹이는 어디 있어요? 요즘 안 보이던데. 애가 저기 그 노트북 가방인데 저기 위에서 뭐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. 저기서 살아. 짜잔.
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아구찜 한번 드시는 게 어떨까요? 용사님은 혼자 드시면서 저희 보고 나눠 먹으라고. 이게 아구찜이 양이 양이라서 혼자 먹기 힘들어요. 아니면 친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1인 1 아구찜?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야, 다음에는 이 통 안에서 비비면 안 되겠어요. 이거 바쁠 때인데 시간이 하루 종일이네.